미역캡 랜드. 여러분 안녕. 여러분 모두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강아지들은 어디를 만져도 좋아하고 고양이들은 어디를 만지는지 싫어하는데 오늘은 과연 미어캣들이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미어캣 랜드. 미어캣들이 좋아하는 폭신폭신 미니언 잠옷으로 등장. 자, 오늘의 출연진 랑세입니다. 먼저 등을 만져보겠습니다. 등을 만져주니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있네요. 등은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얼굴 옆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다른 부위도 만져주길 기대하고 있네요. 다음은 얼굴 아래. 이 부위도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부터 몸통까지 위아래로 쓸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쓸어주면 일자로 뻗어서 기지개를 핍니다. 다리를 만지면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꼬리! 바로 피해버리네요. 마지막으로 배를 만져보겠습니다. 배를 만져주니 같이 그루밍을 하고 있네요. 가끔 예민할 때 배를 만지면 만지지 말라고 화냅니다. 이럴 때에는 배가 아니라 등을 만져줍시다. 그러고선 천천히 다시 배를 만져봅니다. 미어캣은 주인이 안 만져주면 그냥 쏙 딴 곳으로 가버려요. 아! 방금 그림에 맹세는 포함 안 돼요. 맹세는 워낙에 모험심이 강한 아이라서 10초도 안 있고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